안녕하세요. 내부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대구 수성구 만촌 내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수성 명문학군의 학교와 학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명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며 새로운 부촌으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옛 남부정류장 부지가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재탄생하면서 주거는 물론 새로운 수성구의 문화와 상권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대구의 주거와 상권은 달구벌대로와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개통과 더불어 반월당 내거리가 부흥기를 맞이했고 2호선이 개통되면서 달구벌대로 라인이 뜨기 시작하며 범어 내거리가 금융 비즈니스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범어 내거리는 주상 복합 아파트와 은행 보험 등 금융 빌딩, 메디컬 타워 등이 들어서며 대구 주거와 금융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는데요. 이제 더 이상 빈 땅이 없어지면서 만촌 내거리로 빌딩 숲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미 만촌 내거리 일대는 고층 빌딩들이 늘어나면서 스카이라인을 높이고 있고 수성 명문학군의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지역이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고급 아파트들도 계속 들어서는 중인데요. 약 5천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만촌 내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만촌 내거리는 범어 내거리와 견줄만한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만촌 내거리 변화의 중심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옛 남부정류장 부지인데요. 대구의 프리미엄 대로인 달구벌대로와 수성구 고급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청호로가 교차 되는 지점으로 대구의 마지막 노른자 위 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법원과 검찰청사가 이전된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 연호 공공주택 지구가 수성구의 최대 개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곳은 수성구 연호동 및 이천동 일대로 3천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포함해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주거 전용 주택 등 총 9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연호 공공주택지구를 연결하는 만촌 내거리는 업무 산업시설 및 주거 상업특화시설 등 인근의 수성 알파시티와 연결해 개발될 예정으로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옛 남부정류장 부지에 바로 붙어있는 만촌역은 대구시의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순환선과 2호선 환승역 예정지로 교통개발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 상권의 중심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만촌 내거리. 부동산 전망은 어떨지 부동산 관계자분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옛 남부정류장 부지가 또 유망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아파트 규제와 저금리 기조로 새로운 투자 대안을 찾는 투자자들이 상가로 눈을 돌리는 상황인데요. 몇 년간 방치되어 있는 만촌 내거리 구남부정류장 부지에 중대형 아파트와 상업시설인 만촌역 태양 D-N 에비뉴가 들어서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만촌 내거리 상권이 점점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촌 내거리 상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에비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분양 관계자를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앤 에비뉴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앤 에비뉴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에비뉴는 도시철도 이어서 만촌역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중대형 아파트와 상업복합시설입니다. 특히 상업시설은 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박정 병원과 의료시설로 전문성을 높이 23층 메디컬 타워하고 140m 길이의 스트립트몰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자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위치한 만촌 내거리는 달구벌대로하고 부천이 형성된 청호로의 교차점으로 수성구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위치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 에비뉴는 인근 5천여 세대 주거단지를 비롯해서 역을 통해서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자리라서 투자 상품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디컬 타워와 스트리트몰이 결합된 상업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구성도
굉장히 특별할 것 같아요. 예, 먼저 메디컬 타워는 전문성을 높인 의료 전문 빌딩입니다. 고급 대리석과 조명 등으로 꾸민 호텔형 로비 등 옥상 정원으로 품격을 좀 높였고요. 침상형 엘리베이터 등으로 전문적인 메디컬 설계를 했습니다. 입점 병원과 병원 이용객들이 더 편하게 있어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또한 쇼핑몰과 대형 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169대의 좌석 주차로 고객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에비뉴 스트리트몰의 경우에는 테라스형 공개공제 보도블록 특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고요. 향후에는 브랜드 카페와 브런치샵,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비롯해서 골프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샵, 생활용품, 건강식품, 다양한 트렌드한 생활관광이 살아있는 수성구의 명소화가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의 가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만촌역 태왕 디 아너스앤 에비뉴 가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재 대구는 범어 내거리에서 만촌 내거리 사이 아파트들이 주거 가격을 선도하는 주거 1번지입니다. 주거 1번지에 어울리지 않게 상업시설은 지금 노후화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요. 만촌역 태양 디 아너스 에비뉴가 향후의 변화를 주도하는 랜드마크의 상업시설로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초역세권 중대형 아파트와 상업시설 만촌역 태양 디 아너스 앤 에비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만촌 내거리 옛 남부 정류장 부지를 둘러보았는데요. 만촌역 태양 디 아너스 앤 에비뉴가 완성되면 수성구는 물론 대구의 상권 지도가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핫한 핫플레이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핫플레이스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핫플레이스에서 만나요. 안녕!